오늘은 여름철 건강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피마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마자는 대극과 한해살이로 아주가리라고 부르며 인체에 미치는 큰 효과로 나물 및 다양한 약재로 활용됩니다. 보통 4월부터 파종 시작하여 여름과 서리가 내리는 가을까지 성숙한 잎을 채취해서 묵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잎을 따서 말려두었다가 정월 때 보름에 꺼내어서 오곡밥과 함께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비폐의 삼경이나 대장에 들어가고 약간 매운 편으로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한 의학 박사는 피마자를 두고 현존하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 중 하나로 탈모와 피부 노화를 막는데 신비로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마자 오일은 직접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팩을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23종의 천연자생물 대한 항산화 및 항균화 활성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오베자 추출물이 70.3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이 피마자 가자 육은피 추출물 순으로 높은 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피마자는 피부 노화를 막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아제 억제작용이 4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푸가 증가할수록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피마자는 피부 노화 및 주름살과 탄력 저하를 막는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보여서 식품 소재와 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탈모 치료와 피부병 잔주름 등의 각종 피부 미용에 빠지지 않고 사용될 정도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잎에서 추출한 리시놀레산 에스테르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중년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트러블을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식품학회에서 보고된 특허 자료에는 지방세포 분화를 큰 폭으로 감소시켰고 체내 지방 형성을 다른 대조군에 비해 2배가량 강하게 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내 내장 지방살을 흡수하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식물종에 비해 각 지표에서 우수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또한 소장과 대장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의 지표를 볼 수가 있으며 여름철 식중독균과 체한 것을 치료하는 데 잎을 산재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잎은 여름철 식용으로 반찬과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건강에 큰 활력소가 되는데 오늘은 피마자 묵나물 만드는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밭에 심어놓은 부드럽고 싱싱한 피마자 잎을 하나씩 뜯어줍니다. 채취한 것은 며칠 정도 햇볕에서 그대로 말려준 다음 다시 반 그늘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말려주면 됩니다. 잘 건조된 잎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장해 두면 되고 필요시에 한 번씩 꺼내서 묵나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 번 데쳐서 건조시킨 다음 묵나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묵나물로 쓸 때는 건조된 피마자에 물 1리터 정도 붓고 골고루 적셔서 10에서 15분 정도 순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찬물에 식혀서 골고루 씻은 다음 하루 정도 부풀려 주시면 1차 요리 준비 단계가 된 것입니다. 요리를 하실 때는 물기를 완전히 짜낸 다음 냄비에 담아 하나씩 잎을 펴주면 되고 잘게 썰어서 볶으셔도 됩니다. 준비 재료에는 다시마, 간장, 액젓, 당근, 다진 마늘, 참기름, 참깨 등을 준비해둡니다. 먼저 아주가리 위에 다시마 한 스푼과 간장이나 효소액 기스를 넣어주고 다진 마늘과 당근을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참기름을 넣어서 비닐장갑을 끼고 골고루 쫙 펴가면서 버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부가재료로 고추나 양파, 대파, 버섯 등을 자기 취향에 맞게 썰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스불을 켜서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적당히 넣고 골고루 뒤섞으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피마자 독성은 열에 취약한 편이라 독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고소한 맛을 내게 하는 깨를 잘게 갈아서 골고루 뒤섞여주면 요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셔도 되고 전혀 넣지 않고 사용하셔도 맛은 천하일품으로 매우 좋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피마자 잎을 쫙 펴서 밥에 돌돌 말아 먹으면 되고 밥맛이 좋아 많은 반찬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피마자는 잎을 이용해 차로 달여 마실 수가 있고 가루를 내어 매일 한 스푼씩 먹으면 인체에 이로운 면역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피마자 전초에는 리시닌이라는 비교적 강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중독이 되면 두통과 어지럼증, 위장염, 백혈구 증가, 체온 상승, 경련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잎에도 이 물질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꼭 정제를 잘해서 먹어야 하고 과다 섭취 시 위장염과 소화불량 설사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대학교 피마자씨에는 비장과 흉선에서 손상이 가장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와 조직세포들은 괴사를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면 사용을 금합니다. 실제 씨앗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사망사고도 있었으며 참고로 성인의 경우에는 10에서 20개 소화는 2~7개를 복용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